네, 안녕하세요. 저기가 웅도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산이에요. 서산. 서산 웅도 쪽이고 이게 가로림만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가로림만이 워낙 아름다운 곳도 많고 해양생물이 굉장히 보존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해양공원 조성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근사하죠? 여기에 물 찰 때까지 기다렸다 물 찼을 때 사진 찍으면 인생샷이 나온대요. 근데 저는 사진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근데 없어진다네요. 이걸 없애고 철거를 하고 다시 다리를 와서 자연스럽게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민물 썰물 때. 지금은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물 빠지는 거하고 물 들어오는 걸 다 기다렸다 보여줄 순 없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우리 제작진 애들이 다 찍겠죠? 아 배고파. 왜 이렇게 배고프지? 그쪽 걸었다고 배고픈데? 저기 봐, 저 망둥이 뛰는 거 봐. 아, 망둥이 뛰는 거 보니까 갑자기 망둥이 탕 먹고 싶지? 짱뚱어탕도 괜찮은데. 서산에는 사실 좀 옛날 맛집들도 많은데 맛집으로 갈래? 가성비로 갈래? 아니면 소주 한 잔? 뭐 먹으러 가지? 여기는 서산 읍내동이고요. 서산에 그전에는 게장 먹으러 많이 오고 개국지라는 것도 먹고 우럭젓국 먹으러 왔었는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옛날 느낌도 나면서 소주 한잔 먹으러 열었나? 이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열었어요 여기? 예.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아, 사장님 그냥 가게 주인이지. 아르바이트 아니세요 혹시? 네. 가게 열었어요? 네. 뭐로 놀래세요? 왜요? 밥집에 밥 먹으러 왔지. 여기까지 촬영하러 나왔어요? 옛날식으로 밥도 먹고 소주 한잔 먹을 데 없느냐니까 왜 분식집을 추천해주지? 추천이 김밥하고 닭발이던데? 맞아요? 잘 알지요? 여기 저 8명이에요 8명. 아. 저 김밥하고 닭발 좀 주세요 소주하고. 여기 한 접시가 5,000원에 닭발. 아 그래? 그거 주세요. 아이고 김밥 빨리 나오네.
왜 분식집을 추천해 주지? 충남 쪽에서. 사장님 소주도 한 병 주세요. 야, 김밥 맛이 금방 싸는 게 제일 맛있어. 넣은 것도 뻔한 건데. 진짜 참기름 하나도 안 들어가네, 김밥이. 아, 진짜요? 집에서 산 것 같은데. 밥 좋고 참기름 좋고. 밥 좋고 참기름 좋고, 와, 벌써. 보통은 안에 들어간 햄이나 속이 뭐 유부볶음이나 이건데, 네. 야, 밥하고 참기름이 좋네. 그래서 지역분들이 좋아하시나 봐요. 사장님! 김밥 맛있네, 진짜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옛날식 김밥인데 어떻게 이렇게 입어요? 참기름 좋은데요? 밥하고 쌀하고? 소풍날 네. 엄마가 말면서 쓰러지잖아. 어렸을 때는 그럼 누나들 소풍 가는 날 나는 김밥 먹으러 죽는 거야. 옆에 누나도 있으시고 누나 둘에 남자 동생 하나. 그러니까 김밥 드시는 날이 많았겠네요? 많았지. 누나들 동생들 다 소풍이 다 다르니까 날짜가. 오랜만에 김밥하고 소주 먹는데? 선생님 이런 것도 드려요? 순대 먹어봐. 간 신선한가 봐. 네, 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야, 순대 맛있다. 순대 맛있어. 우리 미리 시킬까? 시킬까? 좀 이따 달라. 이면. 뭐 시키셨어요? 왜요? 어머니 벌떡 일어나셨어. 여기 분인들이세요? 네. 아, 한잔 하시러 오신 거예요? 네. 저도 한잔 하러 왔는데. 웬일은 지나가다 드렸어요. 야, 이게 꿈 잘 꿨나 보다. 아이, 무슨 별말씀. 돼지 꿈 꾸셨나구만. 예? 꿈꿔야겠다. 내가 돼지예요? 아니. 이 집 유명한 거 맞지요? 네. 맞죠? 유명한 거. 그래. 정신없어서 그래. 사진 찍어주는 듯이 우리 그러면 유튜브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죠? 예. 잘 찍어, 많이 찍어. 엄마, 엄마. 아, 그러시구나. 이런 아, 감사해요. 회원이네. 아이, 무슨 말씀 우리요? 이게 웬일이야. 저기 프로필로 올려놔야 될 것 같아. 프로필이. 그래도 되죠? 아니, 그럼 상관없어요. 또 누가 와요? 예. 아. 여기 단골이에요? 예. 몇 년 되셨어요? 한 8개월 됐죠. 아, 그렇구나. 여기 오래됐다고 그러던데, 진짜로. 이 집이. 옛날 맛이네. 아유, 좋다. 야, 많이들 먹어. 아유, 좋다. 빨리 와.
아유. 어, 안녕하세요. 와, 완전 진짜 영광이네. 와, 세상에. 너무 영광이지. 옛날이냐, 우리도 와, 놀랬어. 왜지, 놀래. 나 진짜 너무 놀랬어. 어, 뭘 또 찍어요? 이런. 네, 대표님은 한신포차 닭발을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거기랑 달라요? 야, 남이 닭발이 더 좋아. 장르가 다르지? 장르가. 답답해. 이게 닭발이 먹다 보면 맛으로도 먹지만 재미도 있어. 해줄 수 있잖아. 아, 내가 굉장히 전문가가 된 것 같아. 근데 맵진 않으세요? 뻘겋. 별로 안 매운데? 야, 이건 진짜 술도적이다 이거. 하루에 한 가지씩만 딱 공략하면 좋겠다. 야, 가격이 깡패다. 김밥 2,000원이라고? 이게 3,000원? 닭발이 5,000원? 사장님, 이 가격이 맞아요? 결심하신 거예요? 돈 안 벌라고? 손님들이 막 하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거가 30년 밖에. 여기서 올린 거는 손인다, 드실게요. 아, 아직도 이런 가격, 이런 가격이 참 말이 안 되는데. 사장님하고 사모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로. 이게 쉽진 않은 가격인데. 뭐,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로. 떡볶이도 해드릴까요? 응, 해야지. 사장님이 솜씨가 있으시구만. 예. 비자 솜씨가 있으세요. 맛없어요. 그 옛 생각으로 드시면. 아니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는 맛없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를 오랜만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떡볶이 국물 김밥 시켜 일찍 먹긴 하는데 닭발 소스가 너무 좋아. 좋다, 진짜 좋다. 아, 맛도 맛있지만 가격도 행복하고. 너 잔치국수 먹을 거지? 야, 너 잔치국수 먹을 거야? 네. 우리 잔치국수 두 개요. 네. 서산 주당들한테 무지하게 먹었는데. 당분간 서산 못 오겠는데. 한잔 다 드셨는데? 나 진짜 여기 올 때 계획은 술을 먹을 수 있는 부식집이니까 형식적으로 한 잔만 먹으려고 그랬거든. 형식적이 안 되네. 미용실 하세요? 여기서 미용실 광고나 하세요. 미용실 이름이 뭐예요? 이름? 아씨. 뭐? 아씨 미용실이요? 두희 미용실. 두희? 거기 뭐가 전문이에요? 파마예요? 커트예요? 되게 다요. 두희 미용실. 저분이 원장님이에요? 사장님. 어쩐지 바로림만 구경 왔다가 주위 미용실 가서 파마하고 여기 와서 닭발에 소주 한잔 먹고. 이제 시작하네. 아, 승질나.
국수도 맛있다, 야. 진짜요? 어. 원래 나 좀 얼큰한 다대기 올라가 좋아하는데 국수 너무 맛있어요. 국수 진짜 맛있네. 맛있어요. 어. 사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 나랑 서울 갈래요? 어우 진짜 솜씨 좋으시구나. 맛있어요? 응. 뭐 들어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대? 그러니까 벌써 20년 오셨어요. 그러니까 30몇 년 하셨나 봐요. 집에서 한 시간 내 거리 있으면 매일 가야 돼. 진짜로. 매일 술 먹고. 밥을 그때그때 하셨었어. 좀 밥을 싸시네. 아, 밥을 그때그때 하시는 거예요? 예. 아, 이러니까 힘밥이 맛있지. 밥 때문에. 내 말이 맞았잖아. 밥이 맛있다니까. 아니, 아까도 왜 늦게 하세요? 그러니까 시장 돌고 돌고 돌아서 들어오면 딱 이 시간이 나오죠. 나 원래 이렇게 과식 안 하거든, 불식집 와서. 배가 아까워서. 뭐 겨울에 뭐요? 겨울에는 바지락 대신 굴 넣는 거라고요? 야, 야, 이 국수에 굴 넣으면 죽음이겠다. 오늘 저 계산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 출연료라고 생각하시고. 어머니들 더 시키려고 지금 메뉴만 보셨어요, 대표님. 그만 시키시고. 원래 진짜 솔직히 한 얘기로 저도 장사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면 퀄리티를 맞추기가 쉽진 않거든. 근데 아, 이게 많이 파는 거죠. 야, 사장님 우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여기 다 계산하신다고 손님 거예요. 이걸 약간 큰 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큰 손이. 예. 봐봐,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뭐? 안 나왔어? 여기는 8만 원, 세상 8만 원. 여기는 2만 7천. 알았어요. 10만 7천. 언니 빨리 왜 사진 좀 찍어달라고. 네, 찍어줄게, 좋아. 야, 이런 사람이 어디서 밥 사주지. 사진 찍어주지. 사진 찍어주지. 언니들 빨리 와. 거기다 미용실 홍보도 해주지. 맞아. 드릴게요. 닭발. 하나, 둘, 셋. 사장님, 이거. 네. 아, 상사모님이? 네. 이거 아이스크림 사 드세요. 어, 진짜예요? 예. 고맙습니다. 너무 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음식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영광이에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